아픈데 없어요? 네, 아픈 데는 없어요. 근데 그 몸에 지금 5년, 10년, 15, 20, 25, 26, 25, 24년, 34살이면 24년이면 14살 때구나. 14살 때 몸에 그 탁기가 돌아가지고 일이 안 되게 돼 있어요. 14살 때 몸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 한다고요? 그때 그 몸에 돌아오는 기운이 나쁜 기운이 돌아 있어서 네. 일이 안 풀려요. 제가 이제 맞는 것 같아요. 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. 맞는 게 아니라 안 맞을 수가 없어요. 지금 몸에 그래고도 24, 32, 1, 20, 19, 18, 17, 16, 15, 14, 13. 그리고 13년 전에도 좀 그렇고, 12, 11, 10, 9, 8, 7, 6, 5, 4, 3, 2, 1. 1년 전에도 또 돌아오고, 세 번이나 돌았네. 그래서 몸에 그 탁한 기운이 있어서 손님이 올 수가 없어요.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거는, 네. 지금 2015년, 16, 17, 18, 19, 20, 21. 지금 계속 더안 되고 있는 거야, 그런 것들이.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이 몸에 탁기가 있어서 안 돼. 남들이 보면 네. 한번 보고 나면 돌아서는 그런 현상이야.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? 저에 대해서 보지도 않으시고. 지금 목소리로는 파동으로 하는 거라니까. 딱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. 그거 몸에 있는 그 탁기를 제거를 해야 돼. 제가 한이 많아서 그런 거죠? 아니요, 탁기를 제거를 해야 된다고. 그 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탁이라는 게 뭔지 제가 잘 모르는 거거든요. 비위가 들었다고, 비위가 몸에. 귀신이 들어있다고요? 예. 지금 네. 다섯, 열, 열다섯, 스물, 스물다섯, 서른, 서른다섯, 서른여섯, 37, 36, 36개가 돌아 있어. 그게 몸에 하나, 한 군데, 두 군데, 세 군데, 네 군데, 뭐 다섯 군데나. 네. 지금 다섯 군데에 36개. 그 혹시 저녁으로 꿈 같은 거 많이 안 꾸셔요? 저는 야동 같은 걸 많이 봤어요. 예? 야동을 많이 봤어요. 포르노 같은 거라 아니, 네. 꿈을 꾸는 거. 자면서 꿈 같은 거나 이상한 그런 꿈이 안 보여요? 많이 꺼요. 그렇지? 네. 몸에 그 탁기가 있어 그래요. 야동 많이 봐서 그런 거죠. 아니, 그거하고는 관계없어. 네. 그 야동을 많이 보는 것도 네. 36명이 있었다 했는데, 그 36명 중에 생명이 있나? 네. 생명이. 제가 귀신이 36개가 들어있다고요, 몸속에? 예. 몸에 단기에 다섯 군데는 그랬어.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, 저에 대해서? 네. 목소리 듣고 안다니까요? 목소리만 듣고. 네. 그럼 저 이거 어떻게 치료해야 돼요? 이거는 퇴마를 해야 돼. 네. 퇴마를 해야지. 예. 지금 만약에 7월 달에 퇴마를 하면, 네. 7월 달에 퇴마를 한다. 7월, 7월. 이 퇴마하고 나면 대부분 좋아지기 시작해요. 한 9월달, 10월달 되면 되게 좋아요. 테마 사세요? 네? 테마 같이 해요. 사도 하시는 거예요? 김수지리 하고, 이름 네. 짓고, 장명, 호두 짓고. 이게 이제 퇴마하는 게 네. 몸에 있는 것들 그냥 퇴마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퇴마를 우리나라에 할수 있는 사람, 원래는 세 사람인데 한 사람은 자기가 할줄안 줄도 모르고, 네. 두 사람밖에 없어요, 진짜 하시는 거. 테마도 하시는 거죠, 선생님이. 귀신 네. 때문에. 비용은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? 비용은 한번 봐야 알겠는데, 한 500에서 1000만 원 들어요. 네. 근데 어떻게 딱 맞추셨어, 저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않으시고. 목소리 듣고 안다니까. 그러니까 난 이게 너무 신기하네. 고칠 수 있어, 염려마. 네. 희망을 가져.
귀신들이 저한테 계속 안 좋게 하는 거예요. 그렇지. 그게 이제 내가 갈 길을 자꾸 막고 옆으로 서로 돌아지게 하지. 떨어지게. 근데 귀신이 저한테 왜 들어온 거예요? 갑자기. 그 조건은 모르겠어요. 나도 어떻게 돌았는지 그까지 다 하려고 하면 골치 아프니까. 네. 일단은 돌아오는 게 인정이 되면 그걸 퇴마를 해줘야 돼. 안 그러면 앞으로 계속 안 좋아지고, 네. 2020년, 네. 21년, 20, 10년, 20년, 21년, 22, 3, 4, 5, 6. 그러면 이제 27년 되면 이제 심병이 발발이 되면 네. 병원에 가서 아프기는 몸은 아픈데 병원에 100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. 네. 그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, 사람. 그러면 그때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은 귀신이 없는 거고요? 우리나라의 전 국민 중에 한 37, 8%가 그 미니 환자예요.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엄청 많네요. 많죠.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일이 안 돼. 근데 이제 성공한 사람들은 귀신이 없는 거네요. 정상대로 이제 잘 하고 있는 사람은 없다고 봐야 되고, 네. 언제 돌아올 수도 있고 그래요. 그 사람이 이제 그 환경에 따라서 또 어떤 연보에 따라서 이제 그런 기운이 돌아올 때가 있고 안 돌아올 때가 그렇구나. 있다는 걸. 그래서 좋은 집에 살아야 되는 것도 그런 이유구나. 뭐 무조건 좋다고 좋은 네. 집이 아니고 네. 그 일반 이제 운이 없는 사람은 이사 가면 그 이사터의 집에 가도 그런 네. 귀신들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집값 다 그렇죠. 이런 게 중요한 거구나. 풍수지리가 그래서. 그러면 그 부동산을 만약에 하면서 네. 그 사장님이 만약에 집이 이런 집이다 저런 집이다 해서 손님들한테 좋은 집만 만약에 그 집에 탁기가 있어서 좋다 안 좋다를 해가지고 하면 훨씬 좋은 고객을 오랫동안 만들 수 있겠지. 예를 들어서 네. 그러니까 그리고 이런 이런 방법 네. 고급 영업 방법이 하나이기 때문에 네. 예,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거고 만약에 탁기가 있으면 이사가가 있거나 집을 뭐 해놓으려고 나왔을 때 그 집에는 탁기가 있다 없다를 그 주인한테 얘기를 해주고 네. 또 아니면 그 몸이 여기 부동산만 하는 게 아니고 또이 집에는 이런 탁기가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면서 탁기를 지우면 아픈 사람도 안 아프고 하고 그런 거야. 네. 와, 진짜 이게 이런 게 풍수지리가 있구나. 근데 이건 아무나 할 수, 나처럼 이래 할수 있는 사람이 없다니까. 이분 네. 청와대까지 다본 사람이에요. 청와대 턱까지 본 사람. 청와대도 보셨어요? 청와대 터도 다본 네. 그래도 봤지 옛날에. 네, 대단하시다. 이 아베도 귀신 들어가는 거 맞았어요? 네. 이걸 만약에 뭐 무당이니 뭐 선임이니 일반 퇴마사들이 퇴마를 했다고 이제 내한테 오는 사람들이 있어 보면 퇴마가 안 돼. 네. 그때 뉴스에 보니까 퇴마하다가 어떤 여자 죽었던데. 퇴마하다가 누가 죽어? 퇴마사가 죽었는 거요. 막 때리고 그막 그러는 때려가지고 죽었대요. 때리는 아, 거. 나는 때린 것도 없고 그냥 그 사람 네, 그냥 몸 하였죠. 그렇게 네. 배 위에다가 천마였는 거고 냉주처럼 근데 한 번에 퇴마가 돼도 네. 지금 우리 사장님은 한 번, 두 번, 세 번, 토탈 한네번 정도를 해야 돼. 왜 그러냐면 한 네. 번에 퇴마는 된다 하더라도 그 돌아있는 곳에 그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. 안 그러면 또 돌아요. 그래서 정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네번 정도 해야 돼. 제가 어렸을 때안 맞아서 그런 거죠? 네? 저좀 맞아야 되죠, 저도. 맞아. 맞고 자라야 된다 이 뜻이에요. 그, 좀 맞아야지 교육이 귀신들이 된다. 나가는 거네. 아프게 해야지, 몸을. 아, 나 그렇게 하지 않아. 나는 때리는 거 아픈 아니야? 거는 근데 따로. 이제 애들, 어렸을 때 애들 말안 들으면 때리잖아요. 체벌을 하잖아요. 네. 이렇게 체벌이 좋은 거네요. 귀신이 나가는 거네. 아니, 그렇게는 아무 관계 없어요. 그렇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. 어떻게 그 때린다고 체벌이 돼가 귀신이 근데 나가 이제 이거는 제가 별개로 물어보는 건데, 안 나가? 네. 우리가 어렸을 때 이렇게 전통적으로 회초리를 때리잖아요. 이것도 하나의 의식이 되는 것 같아요. 제가 지금 선생님 말 듣고 보니까. 아니, 안 돼. 비리 한다고 아무 관계 없어. 이제 막 정신 차리라고 엎드려 뻗쳐하고 막 빠따 때리고 하잖아요. 아, 그러면 이제 의식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가능한데, 네. 그거 빙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어. 근데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, 저는. 일리가 있어요. 아, 물론 뭐 일부야 일리가 있겠지. 네. 그러니까 그 저희가 한참 어렸을 때부터 동안 안 그거. 맞았거든요.
능한 상태에 막, 와. 네. 자기가 옆에 뭐 형이건 누구건 좀 정신을 바짝 차리게 해서 체벌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경우가 있겠지. 그러니까 근데 말이야. 그것만 꼭 필기를 할 필요가 없어. 그러니까 저는 어렸을 때막 때리려고 그러면 도망갔고 막 그랬거든요. 그렇게는 아무 관계가 없어. 네. 그래갖고 이게 귀신들이 도망가는구나, 맞으면. 그런 거 아니라니까, 네. 그렇게. 알았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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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다 맞췄어. 이분은 네.